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온주법 조자미상 17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입술 1 백미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내고 죽을 수어 식힌다. 2. 녹말 한 대,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밑술을 만든다. 덧술 1. 이틀 후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불렸다가 쪄내고 식힌다. 2. 밑술을 물기 없는 체에 받쳐 한대 섞는다. 7일 동안 익히면 술 맛이 좋아지며 씹기가 없으면 맛이 점점 나아진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체가 필요합니다.